여정연의 비행훈련 flytraining.co.kr 말레이시아 자가용 제트기 얼리마 추락사고 살람바기 나마사야요. 안녕하세요.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 개국을 방문하며 17개 국어를 배웠는데요. 다수는 자가용 제트기로 이동했습니다. 비치크래프트 390은 레이시 온사가 약 30년 전인 1994년 개발한 제품이며 출시 당시의 가격은 약 60억 원 정도였습니다. 지난 8월 17일 말레이시아 얼리마에서는 자가용 제트기가 고속도로에 추락하여 화염에 휩싸였고 근처의 오토바이 운전자도 폭발로 사망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사고 경과와 원인을 살펴보겠는데요. 비치크래프트 390은 1998년 형식 승인을 받았지만 개발 직후 엔진 역추진과 휠 브레이크가 불규칙적이었고 객실이 시끄러운 단점이 있어 2006년 제트기는 크게 개량되었습니다. 그리고 랑카이는 말레이시아 본토 북서쪽에서 30km 떨어진 휴양지로 초록빛 바다와 백사장 그리고 망그로브 숲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파항주 의원인 조화리 하룬 등은 자가용 제트기로 수도 케이로 돌아옵니다. 랑카이 공항은 북쪽이 방콕 비행 정보 구역이므로 주로 2일 활주로를 이용하여 이륙하게 됩니다. 제가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하여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랑카이 국제공항 WMKL 2일 활주로에서 제트기는 14시 8분 이륙합니다. 활주로는 3813m 곱하기 45m의 크기로 대형기가 이착륙하기에 충분한 크기입니다. 인계 속도에 달하면 조종간을 당기고 2000피트 이상으로 제트기는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이상 없이 랜딩 기어를 올렸고 플랩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트기는 네박스까지 이동한 후에 기수를 113도로 돌려 남동쪽으로 비행했을 것입니다. 수방공항은 KLIA 공항보다는 한가롭고 도심에 가까워 김포공항처럼 주로 자가용 제트기가 이용합니다. 착륙 전에 왼쪽으로 페트로나스 타워와 KL 타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륙 40분 후 조종사는 술탄 압둘 아지즈 샤 공항, 즉 수방공항에 관제사와 교신했고 14시 48분 착륙 허가가 내려집니다. 이로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는 3분 후에 오른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버드슨강의 기적으로 알려진 US 1549편의 사고와 유사한 환경이 재현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는 E35번 고속도로의 얼리마 공원 근처에 추락하게 됩니다. 사고 후 다수가 말레이시아 항공과 에어아시아 항공의 안전도를 우려하지만 말레이시아는 몬트리올의 아이카오, 즉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지정한 항공안전위험국은 절대 아닙니다. 사를 로슬라는 주기장으로 에티하드 항공, 말레이시아 항공, 에어아시아 항공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의 비행 경력으로 보아 조종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은 비교적 낮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의 평균 기령이 9년, 아시아나 가 10년, 그리고 제주항공이 11년인 것으로 볼때 설계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던 약 30년 된 항공기의 결함 가능성은 비교적 높게 평가됩니다. 항공기 내부에 비행 기록 장치가 없던 것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약 2천여 명, 아시아나는 천여 명, 그리고 저가 항공은 약 100여 명의 정비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제트 발레 사의 적절한 정비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얼리마 자가용 제트기 추락 사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비행 훈련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